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금 지난번에 여기 쓰고 있는 기브도 마스크를 벗고 그 무무를 잠깐 진행하다가 끝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. 일단 지금 둘째 날 3시에 카페이 만나는 이벤트를 진행해야 여기 펜던트를 얻을 거거든요. 이것도 좀 세이브가 잘렸나? 지금 거의 노이로제급이라 헷갈리고 있어요. 저기 열쇠도 열쇠는 이번 차에 처음 오는 건데 하긴 편지랑 헷갈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지금 3시까지 놀고 있습니다. 편지 지금 배달하러 가고 계시네요. 하지 말라고 야라고 하십니다. 여기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분명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서야 나타나시네요. 링크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. 얻으려면 지금 들어가야 돼요. 뭐 물론 당장 얻는 건 아니고요. 여기서 4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다들 드려요. 방금 문이 열렸으니까 슬슬 올라올 것 같네. 이미 계속 카페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반전도 없습니다. 모쿠가 카페이다. 어른 남성이 쓰는 말인데 뭐 아무튼 스컬키드의 그 다음에 웃는 남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펜던트 얻었고요. 지난번에 요거를 안주한테 안 넘기고 바로 복장 이벤트 하러 갔거든요. 그랬더니 안주가 셋째 날에 떠나버렸어요. 뭐 이렇게 급한지. 그래서 이번에는 목걸이를 먼저 주고 떠날까 합니다. 복장 이벤트 하러. 시간이 6시라서 약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줄 타이밍이 잘 없어요. 여기도 뭐 저녁에 엽듣기 이벤트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옆방 소리가 엄청 잘 들리죠. 뭐 아무튼 다음 미션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가죠.
어떻게 보면은 다음 회차 할 것 관계도 다시 한번 그때는 또 이제 가면이나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서 금방 끝날 거를 길게 하는 거라서 썩 좋진 않네요. 이번에 저장을 하면은 카피를 하나 떠나야 되겠어요. 6시 자 얼마 안 남았네요. 마차 호위는 3D 쪽 게임에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은데 바람의 택트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스카이소워드도 없던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대화를 나눠보죠. 마차 호위 이벤트 시작됐고요. 마을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그 경주했던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무튼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빨리 지나가니까 못 읽겠어요. 자동차 핸들이 달려있네요. 마차인데 말이 알아서 꺾어주나? 당나귀겠죠? 화살을 꺼내라고 하는 것 같네요. 지금 우유병 3개 있는데 3개 다 떨어지면 게임이 오버되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하나 깨졌는데 다행히도 끝나진 않더라고요. 미루크루도가 후사가레 후사가레 데이다 꼬꼬 코도토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. 미미에노 또 안 쓰니까 눈으로 읽는 게 좀 힘드네요. 미르크 뱅 뿅 왔갔다니까. 네 알겠습니다. 고맙다고 하네요. 옷입니다. 화살 꺼내서 그냥 냅다 계속 쓰면 됩니다. 지금 화살이 무제한. 지난번 할 때는 다섯 대만 썼는데 이번엔 다 깨지더라고요. 네. 기분 나쁘게 기분 좋아하면 쓰겠죠. 깨지나? 어차피 코스 끝날 때까지 끝났네요. 한 병도 안 깨졌어요. 지금 얻는 가면을 이용해서 바에 가서 그 뭐지 대장이 가면 비슷한 게 있는데 뭐로 되면 요 이벤트 할 때 단장에 가면
저기 따라오던 아저씨들이 공격을 안 합니다. 스포예요. 어차피 여기 들어가려면 10시까지 기다려야 돼서 잠깐만 기다렸다가 진행할게요. 어차피 10시니까 이쪽인가? 바로 막으시네. 대화 안 하려고 했는데 가면 가라 끼는 게 더 귀찮아서 그냥 대화를 했고요. 저기는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니까 이쪽 가면 이벤트래. 가면 얻는 거를 좀 먼저 진행하죠. 춤추는 분들 빨리 가면은 밤 늦게 나오시나? 지금 뒤쪽에 보면은 돌이 동그랗게 쌓여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나오거든요. 귀신을 성부시켜주면은 가면을 얻을 수 있어요. 춤추는 가면. 일단 여기 먼저 하죠. 그럼 10시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 가면을 써야 들어갈 수 있고요. 요 무대 앞에 촌장집에 있던 물고기가 있는데 대화를 걸면 연주를 할 수 있어요. 링크가 메인 센터인데 오카리나를 짧죠? 이거 총 4번 해야 됩니다. 지금 한 번 했으니까 3번 남았네요. 여기 아저씨가 단장. 이거 벗고 데크 고론 기타 하고 하나씩 대화를 걸어주죠. 오른쪽 베이스겠죠? 요걸 하려면은 가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부가적으로 로마니 우유 배달 이벤트까지 끝내놔야 돼서 자 이제 고론 왼쪽 귀라고 써있네요. 좌상이라고 했으니까 심플하죠?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뭔 노래지? 싶은데 생선이 꼬리를 엄청 흔드네. 보고겠죠? 자 자 4개 합쳐서 들어도 별론데 후렴구가 괜찮아요. 따로 노는 느낌.
대신 단장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. 추억의 멜로디. 여기는 아무리 봐도 술집 같은데 우유를 팔죠. 단장의 가면을 얻었습니다. 오늘만 하나. 두 개. 이번에 저의 가면을 참 많이 얻죠. 지금 배달이 끝나서 우유가 있기 때문에 우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쓰고 해야 되나? 가면 쓰고 이빠이야로 아 위에 거는 그냥 대원가 나사이마스카 요 밑에 샤토로마니 요게 마력이 무한으로 넘쳐나는 우유이기 때문에 마력이 많이 필요한 던전에 쓸만해요. 고런 레이스 같은 거 할 때 저거 먹고 달리면 채울 필요가 없죠. 자, 아무튼 아까 실패했던 가면 얻으러 지금 가볼게요. 둘째 날 밤인데 여기 나가서 오른쪽 저기 귀신이 춤추고 있죠. 여기 좀 짧기 때문에 그냥 뛰면 될 거예요. 춤추고 계십니다. 오, 와래. 아, 좋네요. 그냥 성불시켜주면 됩니다.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가면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 무이들이랑 대화까지 하면은 하트 추가. 오. 카마로노 카마로 아저씨 이름 카마로인 것 같아요. 댄스노 춤추는 가면이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문이니까 그냥 내려가서 만들었겠네. 가면 벗고 방금 얻은 가면 쓰고요. 앞에서 춤춰주면 됩니다. 갑자기 열중에서 쳐다보자.
뭐라는지 모르겠어요. 고맙다고 하네요. 마스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하트 조각 고 여기 또 끝났습니다. 수첩 보려고 들어온 건데 안주 이벤트는 이제 제 마지막 코너 맞고요. 여기 카페인은 내일 6시 전후. 이거는 지금 약속을 안 받고 그냥 바로 아이템 얻었고 여기도 그냥 끝났죠. 여기 아줌마는 마지막 날 카페에 관련 이벤트, 여기도 카페에 관련 이벤트. 이 손은 토지 문서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여긴 지금 비어 있습니다. 아마 폭탄 할머니인 것 같은데. 첫날 이 녀석 따라가 볼까요? 따라갈 수 있나? 사라졌네. 도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어차피 묘지 쪽에 있는 도둑이라. 아마 상점이래. 요 제일 아랫집이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장모라비 집인데. 여기다 지금 물건을 팔고 가는 걸 거예요. 이 아저씨도 거기 있었네. 아, 여기 슬롯이 하나 비어있구나. 그럼 지금 두 개 비어있네요. 아무튼 이 아저씨는 그냥 아이템 전달해주던 거일 테니까. 둘째 날 할 만한 게 지금 다 끝났고요. 일단 저금이나 할까요? 셋째 날로 넘기죠. 셋째 날 아침이 됐고요.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많은 걸 할 수는 없는데 저녁으로 한번 넘겨볼까요? 안 넘어갈 것 같긴 한데. 되네. 일단 넘기지 않고 좀 진행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카페가 6시 이벤트긴 한데 여기 요 아저씨랑 만나려면 그 앞뒤거든요. 6시로 넘겨버리면은 카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간당간당합니다. 일단 6시간에 뭘로 땡기지? 약물은 아마 안 팔 테고. 전에도 셋째 날 늪에 약 사러 갔는데 안 팔았거든요.
문 아직 안 열고. 안주나 만나볼까요? 아줌마가 계시네. 라면 안 가고 남아있을 텐데. 아이템이 좀 필요한데 물고기 아니었어요. 여기 콩 5개였던 것 같은데 콩은 늪지대로 가야 됩니다. 이거 이것저것 찾아보면 데크상인이 팔 수도 있는데 어디서 파는지